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극심한 소화불량으로 늘 명치가 막혀 있거나 음식 식욕이 없거나 소화가 전혀 되지 않고 기력이 없고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위 부분, 명치 부분이 갑갑해지면서 숨을 쉴때 제대로 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숨이 늘 답답하게 쉬어지는 증상,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가지고서 고통받는 분들이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양방 치료만 하시거나 또는 소화 기능이 오랫동안 안 좋으셨던 분들은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위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하고 치료하고 계신 분, 극심한 소화불량 상태, 식욕 저하 상태, 기능성 위장장애 상태에서 저한테 오셔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셨을 때 식단은 무난하게 잘하고 계시면서 한약을 같이 병행을 했죠. 류마티스를 치료하는 자가면역 조절 한약, 그리고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작용의 한약을 병행해서 투여를 하니까 소화가 되면서 숨을 쉬고 살것 같다. 소화가 되면은 호흡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숨, 호흡, 폐활량이 좋아지고 활동성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근력이 좋아지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일수록 숨이 점점 짧아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근력이 빠지고 쇠약한 상태로 가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하다. 소화가 되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소화가 안될 때는 늘 불안하고 위축되던 상태에서 소화가 잘 되니까 뭐든지 할수 있는 어떤 편안한 상태가 되면서 안정이 된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은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전체적인 컨디션 변화가 좋아진다. 참고하시고요.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